자, 합시다. 더 이상 알아서 안 돼.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A값, 제곱근을 구하고자 하는 숫자의 범위를 양수로 제한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니네는 반드시 머릿속에 뭐를 떠올려야 된다 했어? 내가 이쪽에다 그려줬을 때 6가지 그림 그래프 있었죠? 그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오늘 쭉 내용을 이어서 할 겁니다. 왜 오늘 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가 오늘 이제 좀 나옵니다. 지수의 확장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목이 지수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 중학교 때에는 지수에 들어가는 숫자가 자연수 범위에서만 있었다. 0 들어가는 거 계산 안 해봤어.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도 계산 안 해봤어. 당연하지만 루트 들어가는 것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 실수 전체 범위로 확장을 할 거야. 근데 그거를 결과만 외우면 오늘 건 진짜 쉽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 법칙이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 책에도 똑같이 써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써 있어. 지수가 실수 범위일 때 중학교 때 썼었던 지수 법칙을 그냥 다 써도 돼. 가 결론이야. 되게 쉽잖아. 그냥 막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되는지에 대한 논리 과정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저번보다 어떻게 보면 또 좀 지루하면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줄 거다 보니까 당연한 거지만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당연히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집에서 노트 정리하면서 내가 써주기 전에 본인이 한번 오늘은 집에 가서 할때 증명을 미리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내가 풀어주는 걸 다시 한번 보고 학습을 한번 해봐. 본인이 증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까먹어야 돼. 그 다음에 뭐만 이해하면 된다? 공식 적용해서 문제풀이하는 연습만 하면 돼. 세상에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식만 암기해서 복잡한 루트 계산하는 문제 오늘 또 해줄 건데요. 그거 계산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한다. 근데 그러면 못하게 돼, 수학. 알겠죠? 자, 뭐가 중요하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주지,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 법칙을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를 일단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때도 정확하게 실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 실수는 중3 때부터 쓰니까 교과서에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 밑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 교과서에 안써 있어. 밑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 말은 중학교 때 버전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밑은 전체 모든 실수야. 그냥 실수거든. 중학교 때는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지수의 범위가 중2 때는 자연수 범위였죠. 한정적이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지수 법칙을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거듭제곱이라는 걸 중1 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A에 n제곱이다. n은 물론 자연수겠죠? 그때 이 녀석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A를 총몇번 곱해? n번을 곱한 거지. 그게 중학교 때 서술 방식인데 일단 이 서술 방식 자체가 지수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횟수는 자연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자연수에 국한되게끔 설명하는 좀 질떨어지는 방식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중학교 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이 방식 자체가 지수를 강제로 자연수로 제한시키는 방식인데요. 이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지수의 범위를 확장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래? A의 2분의 3제곱을 중학교 방식으로 한번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2분의 3이라는 얘기는 1.5 아니겠어, 지수가? 그럼 중학교 때 버전이면 1.5번 거듭제곱한 거잖아. 그러면 한 번 곱하고 두 번을 못 곱하고 .5만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반을 지워서 표현해야 되나? 이런 거 좀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생기는지 알겠어요? 지수의 범위를 확장하고 싶은데 자연수 범위의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지수의 확장했을 때 논리적으로 오류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중학교 때 방식은 좀 질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 잘 봐라. 자, 우리 수체계를 알고 있습니다. 자연수는 정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정수는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리수는 어디 범위에 들어가? 실수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지수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에서 최종 결론은 실수 범위로 확장한다 했는데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단계 단계 올라가는 걸 오늘 쭉 설명해 줄 거야. 자, 첫 번째는 어느 벽을 통과해야 되냐면 이 녀석 자체가 정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지수를 정수 범위로 확장할 거야.
시책에 맞춰서 얘기하겠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랑 비교했을 때에는 자연수에 뭐가 추가된 거냐면 정수범위니까 0하고 음의 정수가 추가됐다는 뜻이 되겠지. 야, 오늘도 계산 거의 없어. 다 논리과정이야. 알겠어요? 그냥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좀 해보자. 중학교 때는 밑이 그냥 실수 다 들어가도 돼? 라고 했었다? 그럼 중학교 때는 이런 거야. 잘 봐라. 밑이 만약에 0이면 0을 2제곱 했어. 그럼 중학교 때 논리 과정은 0 곱하기 0이잖아. 그럼 답이 0이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밑이 0이면 지수에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도 답이 무조건 0이지. 중학교 때는. 근데 이게 사실은 범위를 확장하면은 이런 일이 생겨. 지수가 정수 범위로 확장됐을 때 우리가 밑의 범위를 좀 제한해요. 어떻게 하냐면 양수 범위가 아니라 0, 2, 아, 민, 실수로 범위를 제한해. 차이점을 좀 느껴야 돼. 자, 그럼 0이 아닌 것만 쓰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그냥 정의 때문인데 중학교 때는 0이 밑이 들어가고 지수가 자연수 들어가도 다 된다고 했잖아. 어차피 답이 0이니까. 근데 얘는 지수에 만약에 자 0하고 음의 정수 추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수에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수학적으로 정이 내리지 않아. 이 표현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이건 그냥 수학적인 정의에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수학에서 정이다 보니까. 밑에 자, 지수가 0이 들어가게 되는 걸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밑까지 0이 되는 숫자는 정이 내리지 않아. 그것 때문에 그냥 밑이 0이 아닌 실수로 범위를 제한을 해.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거든. 알았죠? 외우라고 하면 나도 설명을 해줄 수 없어. 그냥 수학자들이 이렇게 약속한 거라서.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잘 봐라. 자, 0은 정의 내리지 않다고 했고, 그랬을 때,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언제 얘기했더라? 그, 함수 때 얘기했나, 경원수 얘기했, 수업할 때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때는, 일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을 써먹어가지고 새롭게 창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근본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려면, 수학자들끼리 한 해에 뭔가 약속을 하고 시작해요. 그게 이제 수학에서 정의인데, 자,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 중요해 봐, 잘 봐라. 0하고 음의 정수를 추가하고 싶다고 했다. 이제 가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의를 결론부터 일단 얘기할게. A의 0승이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과거에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 잘 봐. 증명을 하고 답을 선택해. 거듭, 자, 우리 지수법칙에 따르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을 계산하면, A의 n-n승이 된다는 것을 자연수 범위일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m에다가 자 범위가 정수 범위에요. 여기에다가 m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자 m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야. 어우 미안하다. 나누기간을 곱하기, 아, 죄송합니다. 곱하기, 곱하기,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두 번째 증명 방식에 나가서 헷갈렸다. M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0승 곱하기 A의 N승 이렇게 되잖아. 그랬을 때, A의 0 플러스 N이니까 그냥 A의 N승 되지. 자, 물론, 0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지수가 정수 범위로 확장되기 위해서 그냥 0이 돼도 돼 라고 가정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정이 내리고 한 거야. 그냥 약속한 거라고. 그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설마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A의 N승, A의 N승이 날아가니까 A의 0승만 남죠. 그럼 답이 뭐가 돼? 1이지. 그래서 답이 A의 0승은 1이다라고 정의 내리게 되어있어.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지수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된다고 가정하고 과거에 배웠었던 지수법칙에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A의 0승, 다시 말하면 지수에, 아 미안 미안, 밑이 0이 아닌 숫자가 있을 때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답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요건 하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헷갈렸던 게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하나 더 해보자. 나누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요,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볼래? N 대신에 N지. M하고 N이 같아진다고 생각해 볼래, 이번에? 네. 그러면 A에
자, m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n 나누기 a의 n승 이렇게 되지. 맞지?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0승. 어떻게 돼요? a의 0승이 되는 거 알겠어? 자, 근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봐. 얘를 중학대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대입했을 때 a의 n승 나누기 a의 n승이니까 일단 얘 빼기 얘니까 a의 0승이 되는 게 맞아. 둘 다 지금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꾸면 이거 필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럼 분자분모의 숫자가 같으니까 다 날아가니까 1만 남지. 그래서 1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고등학교 때 범위 내에서 생각했다고 치더라도 얘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이란 말이야. 그럼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가 논리과정이 어우러지지 않으려면 얘랑 얘가 답이 같아야겠죠. 그래가지고 빨간색이 된다 라고 생각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종이봐 절지 마시고요. 자,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계산할 때 많이 써먹는 방식이에요. 잘 봐라. A의 마이너스 M승인데, 자, M승이라고 할까, 이번에? 그게 A의 M승분의 1이라고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M문자는 자연수예요. 생각하세요. 그럼 m이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m은 음의 정수지. 그치 그치? 그랬을 때 여기가 음의 정수가 있으면 역수 취하면서 마이너스가 지워지게끔 분수를 분수 모양으로 바꿔도 돼. 자, 이것도 이게 왜 되는지 마찬가지로 확인 한번 해볼게. 자, 요식에서 나오거든. 잘 봐. 자, 문자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모양에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요거 증명하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아까 요거 얘기했구나. 자, 여기에다가 m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요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엔 요식에다가 m자리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었어요. m자리에다가 자, 물론 이것도 똑같은 거야. 지수에 0이 들어가도 된다고 수학자들끼리 약속하고 들어가보란 거야. 정의야, 정의. 그랬을 때, 치고 넣으면 A의 0승 나누기 A의 N승 이렇게 되잖아.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중학교 때는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야. 0을 집어넣어보진 않았지, 당연히. 그랬을 때 이거 자체가 분수 모양으로 바꾸면 A의 0승, A의 N승분의 A 0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앞에서 공부한 것에 따르면 지수가 0이면 1이래. 그럼 얘를 계산했을 때 a의 n승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방식에 따르면 지수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겠다고 공부했기 때문에 0에서 n을 빼가지고 지수가 마이너스 n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논리과정상 어긋나지 않으려면 위에 거랑 아래 거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문자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n승 음의 정수가 되어버리면 분수 모양으로 바꿀 때 앞에 있는 음수를 지워버려도 돼. 야, 우리 당연한 거지만 a의 n승하고 a의 마이너스 n승하고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죠? 자, 두 개 곱해서 1이 됐잖아. 그럼 역수 관계지? 자, 그것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돼.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만 내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수를 정수로 확장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게 했을 때 아, 요거 연습 한번 하고 합시다. 자, 요거가 여기가 쓴 거. 자, 네, 여기다 쓸까? 방금 배운 거 연습하려고. 자, 5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승을 한번 계산해 보래요. 자, 요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꾸라고 했어? 역수를 취하는데 마이너스를 지워버리고 5의 2승분의 1로 바꾸라는 얘기야. 25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문제 없죠?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 4분의 1을 뭔가 다른 모양으로 체인지하고 싶은데 얘가 2의 2승분의 1이 될 것이며 걔가 원래 지수가 음수였을 땐 정체가 뭐가 됐을까요? 2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이거 바꾼 게 이렇게 되잖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할까? 자, 지수가 음수죠. 지수가 음수죠. 그럼 일단 분수 모양을 바꿨을 때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잖아. 따라서
얘는 답이 9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할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요건 어떻게 할까? 계산해보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미친 0만 아니면 돼. 그럼 2분의 1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얘를 마찬가지로 분수 모양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없애면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역수니까 답이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4가 되겠다. 알겠지? 자, 근데 물론 계산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정의가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메인 메뉴를 얘기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번호가 4번이죠? 천천히 할게요. 잘 보세요. 모양은 친숙하다? 원래? A에 자, 아, 요거 먼저 할까? 지금 증명하려고 한 내용을 알기 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증명하겠다고 했잖아. 자, 과거에 배운 사실을 하나 인지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과거에 배운 사실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역적 사고방식이라고 해. 과거에 배운 사실을 수학적인 논리방식의 전개 과정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내가 과거에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수가 자연수일 때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이 지수끼리 더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야. 그 다음에 A의 방금 쓴 거야. A의 마이너스 M승은 분수 모양으로 바꾸면서 A의 M승분의 1로 바꿔도 된다라고 방금 얘기했어. 종료봐. 종료봐. 5분만 서있자. 5분만 서있으세요. 그러지 말고. 5분만 서있어. 5분만 서있어. 그러면 안 돼. 여기 다 힘들어 얘들아. 니네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다 어렵다니까 이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거의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얘를 이용해서 지금 지수법칙을 다 증명할 거야. 자, 그럼 중학교 때랑 지금 한 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지금 음수 범위로 확장, 음수를 지금 쓰고 싶은 거잖아. 정수 범위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자연수에서만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되어 있을 때 자연수가 될 때가 성립한다라는 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 식을 좀 조작을 할 건데요. 그게 사실 별로 안 어려워. 뭐냐면 자, 요것부터 쓰자. 지수가 내가 지금 쓸게 P라는 문자랑 Q라는 문자를 쓸 거거든. 얘가 음의 정수야. 음의 정수. 근데 우리가 자연수일 때는 써먹었단 말이야. 여기 MN이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M이라는 문자를 쓰고 N이라는 문자를 써. 근데 얘는 당연히 자연수니까 음의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정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서 좀 식을 조작하는 작업을 할 거야. 왜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수일 때 된다는 걸 아는데 음의 정수일 때도 되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연수 문자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정수의 의미를 PQ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조작을 할까. 자, 이제 들으면 됩니다. 뭐 알아? 번호가 4번이었죠? 중학교 때 했었던 표현이 이거다.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이 A의 P 플러스 Q승이 된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PQ가 자연수면 당연히 되지. 자, 근데 이게 PQ가 음의 정수야. 저쪽 파란색 글씨 보면서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내가 괜히 써준 게 아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봐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식이 빨간색이 이거잖아. 여기 관계식을 내가 써놨다? P 대신에 마이너스 N 집어넣는다 해서 Q 대신에 마이너스 N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A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고 A에 Q
큐 대신에 마이너스 n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n은 자연수야. 자연수. 그러면 저기 써 있는 거에 따르면 이것에 따른 건 분수 모형으로 바꿀 수 있지. 어떻게 바뀌어? a의 m승분의 1이라고 바꿔도 되지. 얘는 a의 n승분의 1이라고 바꿔도 되지. m에는 뭐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다? 그러면 생각, 분모끼리 곱하면서 지수법칙 되겠죠. 그러면 a의 n 플러스 n승분의 1이라고 해도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 수학에서 등호관계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분모에 있는 녀석이 지수가 자연수야. 분수 모양이 아닌 애로 바꾸고 싶어. 그럼 지수에다가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럼 일로 와. 얘 자연수야. 분수 모양이 아닌 애로 바꾸고 싶어. 그럼 A에 N 더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맞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지수의 분배를 이렇게 마이너스만 분배했을 때 얘는 A에 마이너스 M수 플러스 마이너스 M수 이렇게 해도 되지. 당연한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저기 봐봐. 마이너스 M이 P고 마이너스 N이 Q잖아. 그럼 최종 결론이 뭐가 되냐면 A에 P 플러스 Q라고 바꿀 수 있지. 왜 저런 녹색 관계식을 쓰는지 알겠죠? 자연수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야. 왜? 자연수일 때 되니까. 음의정수일 때도 된다는 거를 자연수일 때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녹색 관계식을 쓴 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처음과 끝만 봤더니 PQ가 음의정수인데도 자연수일 때처럼 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쓰면 되는 거라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연습해볼까요? 정말 쉬운 거야. 자, 그냥 쓸 가치도 없어서 여기다 쓴 거야. 자,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있어. 막 곱해도, 막 더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래서 3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음이 그냥 3이 된단 말이야. 막 써도 돼. 알겠죠? 근데 조금 어색하잖아, 처음이니까. 근데 익숙해지면 되지,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다 해, 늘. 결론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는데, 어디 없겠는데, 다 있지. 자, 그 다음 거였죠. 5번. 곱하기 말고 뭐가 있었냐면 나누기도 있었죠? 자, 그럼 중학교 때 머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돼. 마찬가지로 PQ는 음의정수야. 자, 지금 한 거랑 방식 똑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해볼래? A에 B승 나누기 A에 Q승인데 P 대신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고 Q 대신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분수 모양으로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죠? 근데 나누기니까 역수 취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곱하기 AN승이 되지. 맞지? 그러면 A의 N승, A의 M승 이렇게 되지. 맞냐? 역수 취하는 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은 A의 N-N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 저기 있는 녹색 관계식 봐봐. P가 마이너스 M이니까 M은 마이너스 P라고 해야 되잖아. N이 Q니까 미안 마이너스 N이 Q니까 N은 마이너스 Q라고 해야 되잖아. 일로 와봐. 테이프하는 거야. 자, N자리에다가 마이너스 Q를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M자리에다가 마이너스 P를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P가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네. 벌써 나 플러스 P 이렇게 되지. 그러면 순서만 바꾸면 A에 P 마이너스 Q 딱 모양이 만들어지지. 자, 이해됐니? 자, 이해하고 써먹으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알겠어요? 자, 나누기도 된다.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하나 해보자. 자. 3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3의 마이너스 5승. 요걸 한번 계산해보고 싶대요. 그냥 자유롭게 어떻게 한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그냥 막 빼시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3의 2제곱이 나지.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9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쓰는 것만. 예제랄 가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자, 6번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써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있었다. 지수의 분배 기억나니? 자,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피가 마찬가지로 음의 정수야. 자, 아이고, 이걸 계산하면 A의 피승 곱하기 B의 피승 이렇게 해도 된대. 자, 같은 방식을 할 겁니다. 저기 P 대신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는 방식을 얘도 할 건데요. 자, 이거는 AB에 P 대신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었어. M은 물론 자연수야. 그러면 이거 통째로 이 과정에 의해서 분수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AB에 m승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m은 자연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학교 때 버전에 의하면 지수의 분배를 할 수 있죠. 잘 들어라. a의 m승 곱하기 b의 m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거 그냥 쪼개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럼 a의 m승 분의 1 곱하기 b의 m승 분의 1이니까 그거 안 쓸게. 거꾸로 바꾸는 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체인지할 수 있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요? a의 마이너스 m승 곱하기 b에 마이너스 m승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m은 p라고 저기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p승 곱하기 b의 p승이라고 바꾸는 게 가능해요. 자, 처음 바꾼만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냥 중학교 때처럼 지수의 분배해도 문제가 없지. 자, 확인했죠? 연습하자.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뭐 사실 푸는 게 뭐 굳이 따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2 곱하기 3이 6이잖아. 그러면 6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는 6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일단 36분의 1인데 지수의 분배를 만약에 써먹게 되면 그냥 막 해도 된다고 했잖아. 1승 1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2에 2승분의 1이고 3에 2승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이지. 그래서 답이 똑같이 나와. 알겠죠? 자,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나누기 구조에서도 지수의 분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안 할게. 세 개도 사실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건 있었다.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 또 있었지. P추가 만약에 자연수면 답이 뭐가 나왔어? A의 P 곱하기 Q라고 그냥 막 했죠. 근데 음의 정수일 때도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라는 얘기야. 자, 안 어려워. 근데 보세요. PQ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집어넣을 겁니다. 어떻게 되냐? A의 마이너스 M승의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럼 아까 요거 써먹어보자. 분수 모형으로 바꿀 수 있대. 그러면 얘가 a의 m승 분의 1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또 음수야. 그럼 어떻게 바꿔? 얘를 또 이거 전체를 또 분모로 내려. 그럼 이렇게 되잖아. a의 m승 분의 1의 마이너스 지워버리고 n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둘 다 자연수니까 중학교 때 지수의 분배가 돼요. 그러면 A의 MN승분의 1분의 1이 되지. 맞니? 그러면 자, 번번순 계산하면 A의 M승 곱하기 N승 이렇게 되지. 됐니? 자, 그럼 일로 와봐.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 M은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고 N은 마이너스 Q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입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A의 마이너스 P 곱하기 마이너스 Q인데 이거 곱해버리면 그냥 A의 P 곱하기 Q가 되잖아. 알겠어요? 자, 그럼 결론. 음수일 때도 막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결과는 참 쉽죠. 자, 연습해봅시다. 자, 2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중학교 때처럼 그냥 막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 얘 곱하기 1을 하니까 2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자, 물론 분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지. 2의 6승분의 1이니까 64분의 1입니다라고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가 정수 범위일 때 된다는 설명이 끝이야. 자, 그럼 1단계 통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정수 범위일 때 다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정수를 유리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수치계 공부했을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그냥 분수 모양이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분수 모양일 때도 지수 법칙이 되는지만 확인하면은 유리수까지 끝난 거지. 그 얘기까지 좀 해보자. 아까 말했던 대로 집에서 내 영상 보기 전에 본인이 그냥 지금 수업한 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써봐. 못해도 돼, 근데. 하고 나서 정 기억이 안 나면 내 거 봐. 그렇게 하면서 한번 연습은 좀 해봐. 필요성은 있다. 알겠냐? 자, 세 번째. 자, 두 번째 미션인 유리수 범위로 확장하겠습니다. 자, 유리수 범위로 확장하다는 얘기는 방금 정수까지 확인했으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수가 된 거죠. 분수 모양일 때 되는지 확인해 봤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얘는 좀 중요한 게 있어. 저번 시간에 거듭제곱근을 한 이유가 나타날 거야. 잘 봐라. 아까 지수가 정수 범위일 때는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밑이 0인 거는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지수가 자, 유리수 범위로 확장이 됐을 때는 밑의 범위가, 아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밑이 0이 안 될 때, 미안. 밑이 0이 안 될 때 쓴다고 했고, 지수가 유리수 범위로 확장됐을 때에는 밑을 범위를 양수 범위로만 제한해. 이유는 좀 증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잘 봐라. 그 다음에 아까 정수 범위인 거 설명할 때 시작이 뭐였어? 지수에 0이 들어가도 된다고 수학자들끼리 정의 내렸다 했지. 약속했다 했지. 그거는 기억해야 되더라. 알겠어요? 시작이 뭐였는지. 얘도 유리수 범위를 확장할 때 수학자들이 약속한 거 뭐냐면 이걸부터 해. 지수가 유리수일 때 맨 마지막에 써준 내용 지금 지워버리긴 했지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 정수 범위에서 된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리수일 때도 이 녀석이 된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한 거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 된다고 가정한 게 시작이에요. 여기 MN이 유리수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숫자 갖고 좀 얘기해 줄게. 이게 책에는 문자로 써 있어서 니들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잘 봐라. 뭐해? 예를 들어서 3분의 1승이라는 숫자가 있어. 거기에다가 세제곱을 했어. 시작이 뭐였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 된다라고 가정했다 했다. 자, 물론 거기서 계산한 게 이게 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곱하는 거야. 그럼 답이 5가 되죠? 아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해보자. 자, 여기에다가 4제곱을 하면 3분의 4 곱하기 4가 되니까 3의 3승이 되지. 자, 이랬을 때 이거 해석해보자. 얘들아,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저번 시간에 한 거. 잘 봐. 주먹 쥔 녀석을 3제곱했더니 5가 나왔네. 그러면 주먹 쥔 녀석은 5의 3제곱근이죠. 맞습니까? 7번 보세요. 3의 4분의 3승을 4제곱했더니 이거 27인데 그냥 3의 3승이라고 하자. 3의 3승이 됐어. 그러면 주먹 쥔 녀석은 3의 3제곱에 4제곱근이죠. 그 중에서도 양수들이지. 양수들이지. 자, 저번에 했던 거 결론이 뭐였어? 양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만 거듭제곱근으로 쓸 거야 라고 정의 내렸었잖아. 결론 내렸었잖아. 기억나죠? 최종 결론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그럼 그거를 좀 써먹고 싶은 거야. 방금 말한 거 그냥 써줄게. 해석하면 5의 3분의 1승은 자, 양수 5의 아이고 3제곱근 중에서 3제곱근 중에서 양수죠. 양의 실수죠. 이 녀석은 자, 3의 4분의 3승은 3의 아이고 또 양수 없었네. 양수 3의 3제곱의 4제곱근 중에서 얘도 양의 실수지.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하면 뭐라고 쓰면 돼? 뭐라고 쓰면 되냐? 이거 했잖아. 3승근 루트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됐잖아. 5를 넣으면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4승근
루트 구하고자 하는 조자가 3의 세제곱이지. 저번에 한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이제 공식화 하고 싶은데 A의 분수에다가 자연수 제곱을 했단 말이다. 현재 모양은 그럼 A의 n분의 n승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었는데 자 거꾸로 합시다. n분의 n이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다가 m제곱을 했어. n제곱을 했어. 그럼 얘가 지수끼리 곱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얘도 거듭제곱권의 표현을 쓰게 되면은 A의 n분의 m승이 양수 A의 m승의 n제곱근이지. 그리고 양의 실수지. 자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양의 실수라고 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일단 이거 계산하면 저번에 공부한 거듭제곱권의 정의에 의하면 n승은 루트 A의 m승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왜 내가 여기 문자로 써있잖아. 얘는 숫자니까 내가 그냥 양수 양수라고 다 써놨는데 이게 무조건 양수라는 모양이 있을까? 원래는 물음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로 와보시면 이 표현이 뭐야? 거듭제곱근의 정의잖아. 그럼 거듭제곱근은 무조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n이 짝수든 홀수든 무조건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숫자 a의 m승이라는 이 녀석이 양수일 때는 100% 된다 했잖아.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얘가 A의 M승 자체를 내가 자연스럽게 양수라고 쓴 거야. 그럼 A가 당연히 양수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 녀석도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내가 그냥 이 녀석의 정의에 의해서 양의 실수라고 쓴 거란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한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양수 범위 제한하는 이유를 안 써줬잖아. 이유가 뭔지 알겠어? 뭐가 튀어나왔죠? 유리수 범위를 확장하고 싶은데 거듭제곱근이 튀어나왔네. 거듭제곱근은 A값, 자 공식에서의 A값을 양수 범위로 제한했잖아. 그래서 밑에 들어가는 A문자를 양수 범위 제한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파란색도 중요하지만 왜 양수 범위로 제한하는지까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왜 제한했어요?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왜 저번 시간에 그거만 했는지 알겠지? 얘 때문이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제일 먼저 한 거는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고 그거를 이용해서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 범위로 확장했다고. 논리과정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부차적으로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잘 봐라. 지금 써준 게 보면 결론은 뭐야? 이 녀석이 얘랑 같은 거잖아. 맞지? 이 녀석이 얘랑 같은 거고 이 녀석이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럼 공통점이 좀 있어. 공식화 하나 할 건데 처음과 끝만 보시면 여기에서 5의 3분의 1승이 3승분 루트 5랑 같다는 걸 써놓고 그냥 또 써줄게. 자 3의 4분의 3승이 4승분 루트 3과 같다고 얘기했고 얘는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니까 A의 n분의 m승이 n승분 루트 A의 m승과 같다. 이게 결론이지. 그럼 공통점 찾아볼래요? 3분의 1이죠. 이거 5의 1승이고 3의 1승이잖아. 맞지? 그러면 위치가 뭐니까 지수의 분모에 있는 숫자가 n승분에 들어가는 n자리에 들어가. 분자에 있는 숫자가 루트 안에 있는 숫자의 지수로 들어가. 3의 3승 아니에요? 어디요? 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해됐니?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분모에 있는 숫자가 n승근에 들어가. 분자에 있는 숫자가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거듭제곱 숫자로 들어가. 분모에 있는 숫자가 n승근에 들어가. 분자에 있는 숫자가 루트 안에 거듭제곱으로 들어가. 공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공식입니다. 얘는 얘가 된다. 자, 최종원리 공식은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숫자 계산하다가 많이 나오는 게 있어서 그것만 한번 얘기해줘. 그러면 방금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잘 들었어요. 분모에 있는 숫자가 n승분의 n으로 들어간다 했잖아. 그러면 n승분을 딱 집어넣어. 루트 a를 집어넣고 이 녀석의 지수가 누가 되는 거야? 분자에 있는 숫자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물론 얘는 쓸 필요가 없죠. 그럼 또 모두 되냐? a의 2분의 1승 한번 해볼래? 많이 쓰는 것만 좀 하자. 그러면
n승근에 들어간 숫자는 요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2승근 루트 a의 분자인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건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2승근은 자 아주 쓰는 거다 보니까 생략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바꾸는 거 좀 많이 나옵니다. 얘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 암기하시고, 자, 빨간색, 파란색 꼭 기억하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얘기하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연습이야. 정말 쉬운 거. 뭐 어떻게 되냐? 3승근 되는 거죠? 루트 A의 제곱 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 한번 해볼까? 3에 마이너스 5분의 3.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같아요. 요거 조심해야 돼. 잘 봐라. 방금 말한 걸 유치하게, 아까 내가 설명한 건 사실 유치하게 얘기한 건데, 분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분모가 앞에 있는 거잖아. 그냥 유치하게 표현하면. 그럼 얘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겠어? 마이너스 5분의 3은, 마이너스가 원래 우리 숫자 계산했을 때는 여기 있어도 되지만 여기 있어도 되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승근 루트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이상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그냥 거듭제곱권 생각해봐. 여기 들어가는 n이라는 애는 기본 정의가 뭐였어요?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2 이상의 자연수였다. 개념시간에 써졌다.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얘기는 없다고. 그럼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가지고 계산 잘못한 거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3의 5분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5승근 루트 3의 마이너스 3승. 요게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정의 생각해야 돼. 이런 거 볼 때 항상.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보자. 여기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거듭제곱권 정의 내리면서 계산하는 공식에 대한 연습을 좀 몇 개, 그때도 증명을 몇 개 해드렸는데, 그 중에 요것만 두 개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자, m승근 루트, n승근 루트, a라는 요 공식, 뭐였어요? 뒤집는 거. 뒤집는 것도 되고요. mn승근 루트 a, 요것도 됐었지. 기억나죠? 근데 이거를 지금 공부한 걸 이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이거 1이 생각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쉬워. 그, 여기 안에 있는 얘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얘 자체가, 마찬가지야. 이거 그냥 거꾸로 바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a의 n승 분의 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맞니? 그럼 거기에 m승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바꿔. 그럼 a예요. 얘가 출처가 어디 있었어? 분모에 있던 녀석이잖아. 분모에 있던 녀석? 아 이거 미안해. 얘가 맞구나. 분모에 있던 녀석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m이 분모에 가고 얘가 분자에 가는 거지. n분의 1이라는 데서 제가 분자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면 계산하면 a의 m,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 공식에 의하면 루트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네? 어떻게 돼? 얘가 분모로, 얘가 루트 앞에 있는 거잖아? mn승근 루트 a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공식이 또 많이 떨어지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것까지 봤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듭제곱권의 정의에 의한 계산 증명 방식과 유리수 범위를 확장했다라는 것까지가 논리과정으로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할까? 이건 좀 지우고 갑시다.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 m승근 루트 a의 p가 있었는데, n승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p 이렇게 곱해져 있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막 약분해도 된다지 않았냐? 그럼 이것도 약분된다라는 거를 방금 한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해. 얘 되게 간단해. 블랙?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잖아. 그럼 a mp분의 np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분자 분모 p가 날라가지. 그럼 a의 n분의 n이니까 다시 거듭제곱의 모양으로 바꾸면 n승은 루트 a의 n승 되지. 그럼 또 증명이 되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저번에 했던 건 이 방식으로 다 돼. 두 개만 하자. 알겠지? 자, 복습 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 범위일 때도 아까 했었던 거듭제곱, 자, 지수 법칙이 다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같은 방식으로 좀 얘기해 줄게.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배웠던 사실이 좀 인지하고 풀어야 되는데 얘는 좀 많아. 여기 이게 좀 약간 복잡해요. 아까 했던 거보다.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PQ가 이번에는 내가 정수라고 하면, 아까 정수였잖아, PQ가. 그쵸? PQ가 정수일 때 방금 오늘 한 거잖아. A의 P수 곱하기 A의 Q수니 A의 P 더하기 Q가 된다는 걸 아까 했어. 정수일 때 다 된다고 했어. 두 번째, 방금 했던 것도 A의 N분의 M승을 거듭제곱분의 모양으로 바꾸면 N승은 루트 A의 M승 된다는 거 방금 했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 따르면 거듭제곱분 했을 때 N승은 루트 A 곱하기 N승은 루트 B를 계산하게 되면 그냥 막 합쳐도 됐었지? N승은 루트 AB가 된다는 거 했어.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요거요. 요것도 써야 돼요. 자, N P승근 루트 A의 NP승근을 계산하게 되면은, 자, P가 날아가면서 M승근 루트 A의 N승 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 하나가 더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N승근 루트 A의 M승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여기는 M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도 됐었지. 기억나요? 그게 N승은 루트 A의 M승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자, 마찬가지야. 보면서 할 거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랫줄에다가 아까 무슨 짓거리를 했냐. 과거에 배웠던 걸 이용해가지고 음해정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식 썼다. 그럼 그거를 얘도 마찬가지로 할 건데 이번엔 유리수가 될 때에도 된다는 거, 분수 모양이 될 때에도 된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자,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얘를 R이라는 문자랑 S라는 문자를 쓸게요. R이랑 S가 다 분수입니다. 유리수 모양입니다. 그거를 분수 모양이라고 하기 위해서 X분의 Y라고 할게. 그럼 얘를 Z분의 U라고 할게. 자, 그럼 분수 정의는 항상 뭐였어요? 분자 부모의 숫자가 서로소가 아닌 정수였지. 자, 서로서인 정수였지. 미안해. 약분이 되어야 되지. 자, 미나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정수일 때는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종이 오빠, 졸지 마세요. 얘도 서로서인 정수야. 자, 분수 모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엔 녹색 관계식을 저렇게 한번 세워봐. 그러면, 해보자. 자. 보자. A의, 자, R승 곱하기 A의 S승. R하고 S가 분수 유리수로 했어요. 걔를, 얘도 그냥 더해도 돼. 물론 R하고 S는 유리수야. 그리고 체크. 아까 맨 처음에 써준 거. 미체 범위를 뭐로 제한했어? 연수 범위로 제한했다. 이유는 거듭제곱분의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써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설명해 드릴게요. 대입하면 돼, 근데. 야,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다, 이거. 알았냐? 처음이라서 그렇지. 집에서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요 식에다가 R하고 S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A에, 자, X분의 Y, A에, Z분의 U.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능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제가 저기 써있는 것 중에 이것 써먹을 거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했잖아. 우리 봐보세요. 분수 모양이었는데 첫 번째에 있는 녀석은 X승근 루트, 자, A의 Y승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Z승근 루트 A의 U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됐니? 그럼 생각해봐라. 일로 와봐라. 원래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수 있으려면 전제조건이 뭐야? 여기에 있는 n승분의 표현이 숫자가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가치가 뭔지 알겠어? 이게 원래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공약수를 제거한 건데 거꾸로 바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얘랑 얘를 합치고 싶어.
X승근이고 Z승근이니까 달라가지고 못 합치잖아. 그럼 합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Z를 다 곱해도 문제 없잖아. 그게 이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를 다 곱해. 그럼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X, Z승근, X, Z승근 똑같지. 그러면 루트 합치는 게 돼요, 안 돼요? 되죠. 합치자고. 자, 합치면 x, z로 할게요. 그냥 x, z, 승근, 루트 절반 합쳤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얘를 그냥 곱하기 구조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위치도 똑같아. 심지어 잘 들어라. y, z, u, x는 정체가 다 정수였잖아. 지수가 얘는 둘 다 정수래? 정수는 다 된다고 앞에서 설명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지수끼리 뭐 해도 돼요? 더하면 되죠. 더한다. 더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모양 다시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A. 얘는 분모고 얘가 분자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분수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얘분의 A니까 Z 날아가잖아. 그러면 X분의 Y 남지. 얘분의 얘는 뭐가 날아가? X가 날아가잖아. 그럼 Z분의 U가 남지. 어? X분의 Y 뭐예요? R. Z분의 U는 뭐예요? S라고 적혀있죠? 따라서 처음과 끝만 보니까 R 플러스 S 구조로 탁 바뀌지. 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결론.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막 더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연습. 요거에 대한 연습. 자, 2에 3분의 1승 곱하기 2에 3분의 2승.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더하면 된대. 막 더해도 된대. 그럼 더하면 1이잖아. 그래. 알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에 환호를 한다고. 아, 쉽네. 아니야. 안 쉬워. 이것만 하니까 쉽지. 계산에 치중하지 말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알겠어요? 자, 절대로 그런 악마의 용이 시달리면 안 된다. 그 다음. 저건 안 써도 되지. 뭐야? 이거 다 써야 돼. 이것도 써야 돼요? 카메라 좀 한번 써요. 그럼. 아, 뭘 한 번 더. 아까랑 다르처럼. 아니, 그, 정수 형님한테. 아, 그때는 한 번만 쓰면 되지. 이거 쓰고, 네. 5, 4, 5, 5번 쭈루루루 이어서 쓰면 돼. 나는 지금 칠판이 기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 알겠어요? 노트 필기 할 때 이쁘게 알아서 잘 써. 버린 스타일대로. 자,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선생님이 작년에는 이거 증명하는 거 몇 개는 안 했어. 근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안 걸어쳐주고 문제풀이 시키니까 애들이 계산조차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단순 계산조차.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니네는 다 하는 거야. 작년보다 좀 길게 할 것 같아. 근데 힘들지만 참고 해. 어? 오늘만은 아니죠. 로그도 더 어려우니까 더 고생해야지. 로그가 더 어려워, 지수보다. 자, 마찬가지로 빼도 돼. R하고 S 유리수고요. 물론 미체 범위는 너무나 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될까요? 자, 이 녀석에다가 마찬가지로 R 대신에 X분의 Y를 집어넣고 S 대신에 Z분의 U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했을 때 잘 봐라.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로 바꿀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바꾸면 아니 순서가 또 갑자기 헷갈리네. X, Y 맞죠? 자, 그러면 X승근 루트 A의 Y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곱하기로 바꾸면서 A의 루트 자 A를 집어넣고 Z가 1로 오고 U가 1로 오는 거죠. 맞지? 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거듭제곱근 정의했을 때, 자, 루트, 분수 모양일 때는 루트를 막 자연자재로 합쳤다가 찢어도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겁니다. 아까 내가 노란색을 이걸 왜곱했어요? 얘랑 얘랑 합치려고 한 거잖아. 맞지? 그럼 얘랑 얘랑 마찬가지로 합치려면, 뭐를 써먹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Z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X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줘도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거듭제곱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분자 분모에 있는 애를 통째로 합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A의 U, X승분의 A의 Y, Z승이 되니까 밑이 똑같고 지수가 정수예요.
나누기 했을 때 빼도 되잖아.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A의 Y의 Z승 마이너스 UX승 이렇게 되지. 이해되니? 그럼 계산 다시 점수로 바꿀 수 있어요. A의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잖아. X의 Z승 분의 YZ 마이너스 UX 이렇게 되죠. 위에 거랑 똑같이 그 다음부터는 분자 분모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럼 A의 Y분, 아니, X분의 Y 마이너스 Z분의 U가 되죠. 자 그럼 이게 R이고 이게 S 맞지? 그러니까 저 공식이 만들어진다. 결론을 알면 참 쉽다. 네. 네. 좀 기다려. 아, 끝났어. 조금만 기다려. 이거 조금 더 하실 거야 이제. 알아. 야, 할 건 하고 쉬어야 돼. 기다려. 자, 연습하자. 16에 12분의 1승 나누기 16에 3분의 1승.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위치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 그냥 빼도 된다고. 빼면은 16에, 자,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되냐? 12분의 1이니까. 자, 얼마야? 12분의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죠? 맞지? 자, 그럼 바꾸는 게, 지수가 음수네? 그럼 어떻게 바꿔? 분수모함을 바꿔. 저기 있잖아, 저기 써있잖아. 분수모함을 바꿔. 얘가 16에 4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답인가? 정리 더 할 수 없나? 얘가 2의 4승이잖아. 맞죠? 그럼 2의 4승의 4분의 1승이니까 분수일 때 곱하기 나누기 다 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뭐가 되냐면 4분의 1만 남지? 아니, 아니, 아니. 2분의 1만 남지? 계산하면. 그쵸? 다음번 하자. 두 개만 하면 돼. 좀만 기다려. 큰 거야? 아, 진짜? 네. 이제 차고. 아유, 씨. 5분 내로 끝나지만 기다려. 유리수한테 굵직한 건 다 한 거예요. 뒤에 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다음 번호가 6번이네요. 자, 아까랑 순서 똑같습니다. A, B에 자, 거듭 제곱, 자, 지수의 분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도 그냥 자유자재로 지수의 분별을 막 해도 돼. 물론 R은 유리수고요. 위치에 들어가는 A랑 B는 몽땅 다 양수 조건을 당연히 만족해야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된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어. 자, 확인해 봅시다. 자, 보시면 집어넣어. R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을 거야. 자, 여기에 A, B에 자, X분의 Y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마찬가지로 루트 모양으로 거듭제곱 모양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X승근 루트 A, B의 Y승 이렇게 되는데 한 단계 건너뛰자. 지수가 얘는 정수지. 종혁아! 졸지마! 일어나 있어 빨리. 서 있어. 서 있어. 수업 안 할 거야 안 일어나면. 졸업잖아. 계속 나 보고 있었는데. 칠판 봐. 땅바닥 보지 말고. 팔꿈치 내리고. 팔꿈치 내려. 안 졸업해.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지수가 정수잖아요. 그럼 지수의 분배할 수 있었어요. 엑스승 루트 A의 Y승 곱하기 B의 Y승 이렇게 해도 되지. 맞니? 그러면 이거 이렇게 쪼개도 돼. 그쵸?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X승근 루트 A의 Y승 곱하기 X승근 루트 B의 Y승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다시 분수 모양으로 바꾸겠다고. A의 X분의 Y승 곱하기 B의 자, x분의 y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x분의 y가 다 뭐였어? r이었죠? 그래서 a의 r승 곱하기 b의 r승이 된다라는 거. 확인됐죠? 자, 막 써도 돼. 결론은. 자, 다음. 요거 연습하자. 자, 이거 해봅시다. 그냥 막 지수의 분배하면 돼. 자, 암산. 얘랑 얘 곱하니까 2잖아. 3에 2. 얘랑 얘 곱하면 3이잖아. 2에
편승. 회사는 다 그 쉽지? 어 쉬워요. 뭐 어려운 거야. 결론만 나면 너무 쉬워. 쉽다고 환호하지 마. 자 마지막 해. A에 거듭제곱근에 거듭제곱근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얘기하자. 그러면 R하고 S가 다 분수 모양이에요. 그때 얘도 그냥 막 곱해도 된다고. 자 물론 R하고 S가 유리수고 그 다음에 2층 방인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확인 집어넣죠. 그럼 A에 R 대신에 X분의 Y S 대신에 Z분의 U를 탁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얘를 과정이 다 비슷하지 않냐? 집어넣고 나서 거듭제곱 모양으로 바꿨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얘도 바꾼 거야. 이게 별로 안 어렵다니까. 사실 해보면 과정이 비슷비슷해. 자 그럼 이거를 일단 바깥에 거 먼저 바꾸자. 그러면 얘가 Z승분이 되면서 A에 X분의 Y에 U승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돼? 이것만 바꾼 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Z승분 루트 좀 크게 쓰네. 얘를 루트 모양으로 바꾸니까 자, A 싹 쓰고 루트 쓴 다음에 X가 1로 오고 Y가 1로 오는 거지. 그거에 유제곱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써준 거 있잖아. 이거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며. 일로 와봐.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돼. 이해됐어요? Z승분 루트 A의 Y U승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쓰나 말하지 사실 이거는. 그치? 그러면 이건 뭐야? 얘랑 얘랑 합쳐도 되잖아.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지. 여기다 쓰겠습니다. ZX승분 루트 A의 Y U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어떻게 했어? 아까 정리하고 나서 다시 분수 모양으로 아 루트가 없는 모양으로 바꿨잖아. 얘도 바꾸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에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입니다. 그럼 ZX분의 YU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모양 맞추기 좀 해보자. 저기 써있는 거 봐봐. X분의 Y가 R이고 Z분의 U가 S야. 그럼 얘분의 얘가 R이고 얘분의 얘가 S야. 그러면 R 곱하기 S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 된다. 자, 확인할 수 있겠죠? 여쭤보자. 자, 아이고, 이건 내가 예제를 안 써놨네? 마지막 거하고 좀 쉬자. 나 쓰지, 이거? 막 만들면 더 귀찮은데? 자, 나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얘들아, 결국은, 유리수 범위를 확장했을 때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쓰다 보니까 밑의 범위를 0보다 크다라고 제한을 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나 저번에도 얘기했어 얘들아. 밑이 0보다 크다 범위가 아니면 무조건 거듭제곱근의 표현을 못 쓴다고 했어? 아니지. 지수가 홀수일 때는 무조건 n승분 루트 a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래프 기억해야 돼요. 그래프 이렇게 세 개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세 개가 있었죠? 그랬을 때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이든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 생겼잖아. 그 교점에 X좌표가 무조건 N승분 루트 A라고 정의 내렸잖아. 홀수일 때는 다 됐지. 그래서 그때 내가 강조했던 게 밑이 음수여도 지수가 홀수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 그럼 그거의 연장선인 거야 지금 말하는 것도.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밑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크면 무조건 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얘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안 돼? 는 아니라고. 거듭제곱근의 정의 때문에. 홀수제곱이면 될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만 좀 얘기할게. 자, 밑이 0보다 큰 이유는 거듭제곱근의 정의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한 지수법칙이 항상 성립하기 위함이라고. 자, 이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계산할 때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있는데, 이거 책에 있는 문제야. 자, 이거에 2분의 1 제곱을 했다. 자, 생각 없이 푸는 애들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봐라. 2분의 1이 없어. 생각. 지수가 짝수지. 그럼 밑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럼 생각 없이 푸는 애들은 그냥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3의
필수등 해석합이 마이너스 3이야. 이러면 안 된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위치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지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먼저 계산을 척 해. 그럼 마이너스 3을 제곱했으니까 3의 제곱이잖아. 이걸 어떻게 하느냐? 3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고 바꿔서 진짜 답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그냥 3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대로 풀면 다 틀리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자, 계속합시다. 자, 지수의 범위를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뭘 했었냐면 우리가 2학년 때 공부했었던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 분분리를 확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유리수 범위, 분수 모양일 때까지 다 된다라는 것까지 증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최종 범위, 실수 범위를 확장하는 것까지 하면 되는데 일단 유리수에서 실수 범위를 확장을 했기 때문에 뭐가 추가된 거냐면 무리수가 추가된 거지. 이게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면서 사실은 설명 방식이 그때마다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한참 옛날에 얘네 위에 정도 개정됐을 때, 개정되기죠. 그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얘기가 미래 때는 수2에 나와. 지금 수원이잖아. 수2 첫 단원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얘기고 그거 뒤에 이제 미적분이 나오는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원래 공부를 해야지 무리수가 추가됐을 때에도 지수법칙이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 근데 아직은 우리 안 배웠으니까. 현재 니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만 하고 그냥 넘어갈 거야. 얘는 내용이 없어 버렸어. 니네는. 자, 봐라. 숫자만 가기 때문에. 일단 똑같아. 야, 아까 유리수일 때 밑이 양수 범위를 제한했죠. 그러면 무리수 범위,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을 때에도 밑의 범위는 똑같이 양수일 때만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숫자 감각을 발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책에 보는 건 다른 책도 다 비슷하게 써있더라고. 이게 맞는 표현 맞다는 생각이 많아. 자, 봐라. 우리 루트 2 있죠. 루트 2가 제곱근 표를 찾아보면 루트 1.414 정도 되는 숫자거든.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 그 루트 2라는 게 대략적인 값이 1.414 정도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한 숫자 감각을 발휘하는 건데 이런 거야. 어떤 숫자가 있었어? 그랬을 때 그 숫자가 원래 1이었다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가 4가 됐다가 두 번째 자리 숫자가 1이 됐다가 세 번째 자리 숫자가 또 4가 되면은 이게 무슨 과정인지 알겠어요? 1이라는 애랑 루트 2라는 애는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나는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4가 되어버리면 루트 2하고의 차이가 점점점 좁아지겠지. 1이 되면 점점 더 좁아지고 세 번째 자리 숫자가 4가 되면 심지어 더 좁아지겠지. 원래 이거 뒤에 숫자가 더 붙어있거든. 원래 숫자가 이렇게까지 더 붙어있는데 없었다가 2라는 숫자가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근사적으로 루트 2라는 숫자가 1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루트 2에 점점점 숫자가 근접한다.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사실을 숫자 감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바뀌다 보면은 1이라는 애가 뭘로 바뀌어? 루트 2와 거의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숫자 감각으로 추정해 낼 수가 있는데 얘를 그냥 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위치 그냥 2라고 합시다. 2의 1승에서 지수가 2의 1.4승이 되고 물론 얘는 유리수죠. 그랬을 때 2의 1.41승이 됐다가 2의 1.414승이 됐다가 2의 1.414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수에 있는 저 정체모를 숫자가 뭐에 가까워져? 루트 2에 점점 가까워지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의 1승에서 얘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 숫자가 2의 루트 2승이라는 숫자와 거의 같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 이상 설명하는 건 아직은 좀 불가능해. 극한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처음과 끝만 보면은요. 여기까지는 유리수였잖아. 숫자가 변하면서 뭐에 가까워졌다 했어? 루트 2랑 그냥 같다고 취급하겠다고. 취급하겠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지수에 루트가 들어갔지. 이해됐어요? 그냥 여기까지는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일단. 무리수가 추가가 돼도 된다, 안 된다? 지수에 그래서? 되는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별 내용 없죠. 숫자가 변하면서 루트 값이 들어가게끔 그냥 변하는구나 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해볼게요. 여기에서의 결론은 지수에 무리수가 나와도 상관없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무리수가 추가됐기 때문에 지수의 범위가 실수로 확장이 됐다는 거야. 됐죠? 그냥 계산 막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그 이상은 수틀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랑은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지. 자, 예비 부분이 되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수틀은 까무러치 열었습니다. 안 하시게요. 제대로 좀 빨리 나가면 내가 수틀을 맛보기로 뭐 미국까지 할 수도 있겠는데 모르겠다. 한번 해봐야 한다. 시기상으로는 뭐 수원을 무난하게 끝내. 근데 뭐 빨리 나갈 생각도 없고 사실 천천히 할 거야. 어려워 수원도 사실. 자, 그럼 계산 연습만 좀 해보려고. 그냥 지수 법칙 막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수에 루트 들어가서 그냥 니네 멋대로 하겠다라는 거야. 루트 2승 곱하기 3의 루트 8승. 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더하자. 그럼 2루트 더해야지. 2루트 2잖아요. 3에 3, 2루트, 이제 루트 2 플러스 2루트 2니까 3루트 2 이렇게 하고 끝이야. 됐죠? 그 다음. 그걸 더 못 푸는 거죠. 네? 그걸 더 못 푸는 거죠. 끝이야. 더 뭐 바꿀 것도 없어. 자, 요거에 루트 8제.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다. 그냥 자연수처럼 생각해봐. 얘랑 얘 곱하면 되잖아.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이니까 루트 16. 4죠.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요거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한번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지수끼리 어떻게? 빼도 되잖아요. 그러면 루트 8은 2루트2니까 그냥 루트 2 되죠? 그거의 제곱은. 그럼 얘랑 얘랑 그냥 어떻게 하겠다? 곱하겠다. 그러면 2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자, 이해됐죠? 그냥 간단하지. 결과 계산하는 거 정말 쉽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근데 저런 게 시험을 때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너무 쉽잖아. 저런 게 무슨 뭐 4등짜리 이렇게 나오겠어? 자, 그럼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얘기를 이제 좀 할게요. 우리 책이 사실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혹시 봤어? 실력 있는 거? 풀이다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문제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답 보시면 아는데 답도 다 적혀 있지. 유제 밑에 답 다 적혀 있을 거야 아마. 예제는 풀이가 정도 적혀 있고 여기 보시면 숫자가 되게 지저분해. 막 오늘 풀어주진 않는데 막 답이 이런 게 있어. 막 이런 것도 있어. 지수 없이 쓰는 문제 중에서 막 만들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좀 숫자가 어느 정도 정제화돼 있어요. 계산할 때 좀 보람이 있는데 이거 풀어놓고도 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문제가 좀 매너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스타일이니까. 사실 선생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계산 연습 해야지. 그렇지? 자, 오늘 주책이랑 우리 오늘 숙제 나갈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문제들을 좀 해줄게. 문제 풀이만 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주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숫자가 지저분하다고 했죠? 느껴봅시다. 계산해보네. 아까 예제와 질적으로 다르지? 계산을 해보자. 자, 지수 없이 막 써도 되는 거잖아. 봐라. 24가 3 곱하기 8이잖아요. 근데 8이 또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 지수 법칙을 소이수 분을 일단 하고 나서 정리해요. 81은 3의 네제곱이냐? 그 다음에 자, 191을 마찬가지로 소이수 분을 할 건데 얘가 2의 6승 곱하기 3은 64 곱하기 3 맞지? 자, 그러면 3분의 1승 이렇게 돼. 다 합쳐서 제일 심플하게 계산을 할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지수의 분배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자, 얘랑 얘랑 지수끼리 곱하면 2만 남겠죠? 맞지? 그 다음에 3에
3분의 1승 넣겠죠. 그 다음 얘는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도 지수의 분배를 하면은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의 제곱이 남지. 그 다음에 3의 3분의 1승이 남지. 자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돼. 3의 3분의 1승이 여기 있다. 3의 3분의 1승이 여기 있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동위한 더하기 빼기 해도 돼. 근데 얘는 3의 3분의 1승이 현재는 없잖아. 근데 모양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얘를 3분의 4니까 1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해도 되지. 이해되니? 그러면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지. 바꿀게.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지. 그러면 3개의 항들이 몽땅 다 3의 3분의 1승이지. 다 동량이니까 더하기만 하면 돼. 자, 8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분의 1승이고 3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0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이렇게 됐다. 자, 됐어요? 그러면 11이고 20이니까 마이너스 9죠?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사실 루트로 바꿀 수 있잖아. 마이너스 9 곱하기 3승근 루트 3이지? 아까 하는 거 연습했죠? 자 저렇게 쓰는 것까지가 진짜 답이 주제보다지? 시작이 누가 아니야. 이것도 해보죠. 근데 이게 예제야. 이게 예제야. 야, 근데 걔 중에 그냥 복잡한 거 내가 싫어. 이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곱하기 생략할 수 있어요? 네. 책에 안 써 있니? 네, 저 설명하느라 쓴다. 사실은 안 써도 돼. 좀 찍혀 있지 않냐? 아, 그냥 그냥 돼 있어? 그래? 풀이 과정에도? 네. 아, 그거 풀이 없을 텐데. 네. 아, 그래? 자, 이거 해보자. 자, 이걸 루트가 있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몽땅 다 지수를 분수관으로 다 바꿀 거야. 그럼 이번에 뭐부터 할 거냐면 일단 저번에 한 공식까지 어우러서 써야 돼요. 이거 다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쪼갠 거 먼저 쓰자. 그러면 얘는 4승근 루트 A가 되고 얘는 4승근 3승근이니까 12승근이 돼. 요거 조심하자. 2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 빼먹고 그냥 3승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6승근 루트 A가 되고 자 3하고 3이니까 9승근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분수 모양으로 다 체인지해요. 자, 이거 바꾸는 거 많이 나와. 4분의 1승이고 12분의 1승이고 얘는 6분의 1승이고 얘는 9분의 2승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리고 책에 양수라고 써있습니다. 내가 그냥 안 썼어요. A가 양수야. 자 그럼 분자분모끼리 계산하는데 이거 바로 할 수 있는 게 밑이 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분자 분모끼리는 빼고 분자끼리 분모끼리는 더해도 되잖아. 그럼 바로 쓰면 지수끼리 A에 얘랑 얘랑 더한 거에서 얘랑 얘랑 더한 거를 빼면 되죠. 그치? 그냥 그런 거 답이야. 자 계산은 따로 안 하려고. 그냥 계산하면 얘가 A에 18분의 1승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뭐 바꾸면 굳이 바꾸면 18승은 루트 A 이렇게 되는데 책마다 좀 다른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멈춘 책도 있어. 보통 여기 숫자가 너무 크면 이렇게 안 바꾸더라고. 그냥 여기까지만 써도 크게 문제 없어요. 자 다음 자 여기 있는 A, B가 몽땅 다 밑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 한번 계산해봐요. 이건 쉽다? 봐라 얘랑 얘랑 먼저 보시면 문수 모양이야. 이거 합차공식 모양인 거 알겠어? x 빼기 y x 플러스 y 모조잖아. 이것도 예제야. 자 그럼 합차공식에 의해서 바로 하자. A가 A의 3분의 1은 B야. 그래요. 미안해. 자 어쨌든 합차공식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제곱 마이너스 예제곱이잖아. 그럼 10이
a의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에다가 뒤에 있는 얘를 곱하겠다는 거잖아. 자,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2분의 1승이 되지. 그럼 얘랑 부호만 반다니까 또 합자 공식이지. 그럼 어떻게 돼? a의 2분의 1승의 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승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a 마이너스 b가 간단하죠. 자,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a, b가 똑같이 양수인데 이번에는 이거 한번 계산해. 자, 해보자. 이것도 거기 책에 있는 문제랑 지저분해 살짝.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나누기니까 분수 모양으로 바꿔. 근데 잘 보시면 지수가 유리수범이 실수범이 다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거를 굳이 바꾸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다. 얘가 지수가 다 1이죠. 그럼 지수가 1이면 여기다 쓸게요. A의 1승은 A의 3분의 1승을 3제곱했다라고 해도 되지. B의 1승은 B의 3분의 1승을 3제곱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왜? 곱하면 지수가 1이 되잖아. 그럼 이건 무슨 모양이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곱셈 공식이죠? 인수분해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3분의 1승 해놓고 x 빼기 y,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야. 그러면 x의 제곱이니까 a의 3분의 1승의 2승이니까 3분의 2승 맞나요? 플러스 a 곱하기 b니까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럼 a의 3분의 1승 b의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b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를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 한 이유는 뭔지 알겠니? 얘랑 얘랑 나쁜데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뒤에 거만 다 나온 게 답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양수범일 때 하나씩 하나씩 계산해보자. 요거 한번 계산해봐요. 자, 생각해보는 거.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하면 얘가 나올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 제곱을 한번 해볼래요? 양변을 제곱해. 자, 제곱을 했어. 그럼 답은 16인 거 알아. 근데 이걸 계산하자고. 자, 계산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의 제곱이니까 그냥 x죠. 얘의 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이죠.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야. 자, 근데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수가 0이 되지. 그래, 지수가 0인 건 1이었잖아. 그러니까 날라가. 그럼 2만 남지. 그럼 이것 전체가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된다.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원래 뭐였어요? 이거였잖아.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탁 튀어나왔죠? 그럼 2만 넘기면 답이지. 따라서 14가 답이지. 2를 구하니까 저는 빼줄 필요도 없네. 좀 독특하게 되죠? 지수법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이번엔 약간 서술형 스타일이야. 이번엔 얘를, 자, 방금 계산한 게 이게 지금 14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를 그냥 제곱해 볼게요. 방금 계산한 거 14의 제곱인 건 알아.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x의 제곱이고 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승 되지? 플러스 2배의 x의 1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가 또 1이지. 그럼 날라가. 그럼 그게 14의 제곱 196이 된다. 자, 구하고 원하는 거 여기 딱 튀어나왔죠? 그럼 2만 넘기면 답이야. 그럼 답이 얼마? 194. 됐죠?
요거는 어떻게 할까? 자, 3번은 이거 계산할까요? 이거를 써먹을까요? 이거를 써먹을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얘가 번을 저 녀석을 세제곱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제곱하면 얘의 세제곱이 이거잖아. 얘의 세제곱이 이거잖아. 이해됐니? 계산은 단순 계산이야. 자, 고등과정 곱셈 공식입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B, B의 세제곱 A, B라고 생각하고 자, 3배의 A 제곱이었죠? 얘 제곱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X만 남았지. 맞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써. 자, 그 다음에 3AB 제곱해야 되잖아요? 네. X의 2분의 1승 곱하기 자, 요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승만 남죠? 맞지? 다 했죠? 그거 계산한 게 일단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여기 있잖아. 그리고 누구를 세제곱했어? 이 녀석을 세제곱했으니까 4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64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럼 계산해보면 정리해보자. 자, 구하는 게 이거였고 요거 정리할 수 있나?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묶이지. 3으로 묶었더니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플러스 x의 2분의 1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위치가 틀리니까 지수법칙이 되겠죠? 이거 x의 2분의 1승이죠?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맞니? x의 2분의 1승이고 얘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저기 써있잖아. 4라고 적혀있죠. 이거 4야. 그럼 결론은 답은 얘는 3 곱하기 4한 걸 빼주면 답이지. 그럼 52가 되겠죠. 자, 됐어요. 단순 계산, 단순 계산. 자, 그래야 되나? 자, 얘도 단순 계산이야. 자, 얘가 답이 2가 2래. 조건이야. 자, 물론 위치는 양수로. 저렇게 했을 때, 이거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법만 알면 무진장 쉬워요. 이거 뭐야? 3이다. 자, 시계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걸 대입해야 문자들이 다 날아갈 거야. 근데 2x승이고 여기는 다 x승 마이너스 x승 뭐가 좀 관련성이 되는 때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대입하기 위한 구조를 좀 만들려면 분수가 원래 얘들아 분자분모에 똑같은 숫자 곱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이 모양을 좀 대입하기 위한 구조가 되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분자랑 분모에다가 뭔가 똑같은 걸 곱해. 뭐 곱하면 이 a의 2x승 모양이 나타나냐? 3x 뭐를 곱해야 되나? 지수법칙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 A의 EX, X 그냥 X승을 한번 곱해봐. A의 X승을 한번 곱해봐. 잘 봐라. 그러면 걸어치고 분배법칙 하는 건 흔히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A의 X 암산 얘 곱하기 얘니까 A의 X승의 제곱이지. 지수끼리 곱하니까 2X승 되지. 왜 곱했는지 알겠어요? 이 모양 대입하고 싶어서 그냥 분자분모에 이거 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A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은 날라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지. 지수가 빵이면 1이라 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곱하면 A의 3x 더하기 X니까 4x승이 되지. 얘랑 얘랑 하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2X승이 되지. 자, 그럼 대입할 수 있다? 이건 넣으면 되고 얘는 2X의 제곱이잖아. 그럼 대입할 수 있죠. 얘는 바꾸는 거 이거 뭐였어? A의 2X승 분의 1이었잖아. 요것만 계산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다가 2 넣고 2의 제곱이고 2 넣고 1 빼면 답이야. 이해됐어요? 계산하는 거. 자, 계산하면은 3 나올 겁니다. 아니다. 2분의 9 나옵니다. 분모는 1인데 분자가 2분의 9가 계산하면.
자, 다음. 자, 조금 귀찮은 문제가 사실 이런 것 같아. 봐봐. 자, 조건이 요게 마이너스, 아니 그냥 3이래. 자, 첫 번째. A에 2에, 아니 2에 2x승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건을 좀 정의해 볼 건데요. 이거 분수 모양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거 1분의 3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한 거랑 여기 곱한 거랑 같잖아. 그럼 그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러면 3 곱하기 2x 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승은 2의 x 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 이렇게 되지. 됐니?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걸 계산하면 얘를 넘기면 얘랑 얘랑 동량 취급당하는 거 알겠어? 2의 x승이 똑같잖아. 그러면 2의 곱하기 2의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x승이 또 마찬가지로 동량 취급당하는 거라 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지. 자, 됐니? 어? 잠깐만. 아, 야, 이거 하나 설명 잘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와서 바로 해도 되는데 순서부터 다르게 할게. 미안해, 미안해. 그냥 바로 못하는 게 아니고 분자분모에다가 이거랑 마찬가지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2에 2x승이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어져 있는 식에는 2에 그냥 x승만 있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얘랑 좀 연관성을 부여하려고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요거를 대입하고 싶은데 대입하는 구조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분자분모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대입할 수 있는 식의 모양으로 체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얘도 이거를 구하기 위한 식의 구조로 좀 변형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분자분모에다가 3이 말고 있어. 뭐 곱하면 2의 x승 되냐? 2의 x승 곱하면 되죠. 2의 x승. 자, 이거를 내가 뭐로 깜빡하고 빼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한 거 하고 나서 정리할게. 그러면 2의 2x승 되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가 0이 돼버리지. 알겠어.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얘가 2의 2x승의 제곱이 되고요. 아, 물론 2x승 돼도 그냥 바로 쓰자. 플러스 1이 되지. 그게 3이라는 거지. 아까 3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해서 곱하겠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3이 2의 2x승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해됐니? 자, 그럼 넘기자. 얘랑 얘랑 동량이잖아. 그럼 2 곱하기 2의 2x승은 4가 돼서 2만 날리면 2의 2x승이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뉘앙스가 비슷하죠? 살짝 컨셉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거 보여요. 4의 x승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승 요거 한번 계산해볼때 쉽습니다. 왜냐면 2의 2x승이 2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얘가 4의 x승은 2의 제곱 x승이잖아. 그럼 2의 2x승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2x승이죠. 자,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는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분수 모양으로 바, 체인지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2의 2x승 분의 1인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2분의 7. 7이냐? 뭐 봤지? 왜 그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요거 한번 계산해 보려면 이건 어떻게 할래? 앞에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자, 얘는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쉬운 구조였고 지금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
그 생각? 2에 2x승이 2이기 때문에 얘는 2의 x승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 무슨 모양이야? 어떤 숫자의 제곱이 2니까 얘가 제곱근이지. 2의 x승이 2의 제곱근이지. 근데 양의 제곱근이냐 음의 제곱근이냐?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그냥 루트 2가 된다. 양의 제곱근.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루트 2 집어넣고 똑같죠, 뭐. 자, 이거 바꾸면 요거 자체가 뭘로 바뀌어? 2의 x승 분의 1이잖아. 맞죠? 자, 따라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자, 그럼 2분의 1 루트 2니까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